청양골이 나온 스타 안진경. 네. 아 그리고 신두보 입니다. 예. 자, 이어서 청량콘이 나온 스타 안진경 씨 오랜만입니다. 지난번에 청량콘 얘기했다고 부모님들 칭찬하셨다고요? 네, 굉장히 좋아하셨고 갑자기 저희 집에 막 전화가 빗발쳤대요. 시골 집에 그 집 딸내미 맞냐면서 고향 얘기 나와서 좋았다고 많이들 전화도 해주시고 어르신. 안진경 씨 지난번 사밖에 나온 이후로 드라마 여기저기서 전화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요? 어디서 전화 받았어요? 네, 여러 군데에서 그 드라마 섭외 전화가 많이 왔어요. 새벽기 덕분에 방송 나가고 뭐 그 중에서도 킬러 역할도 있었고요. 킬러? 어머머머. 네. 킬러 역할이나 대사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 조용히 사라져줘야겠어. 빵. 예? 섭외만 받았어요, 섭외. 네네. 깜짝 놀랐네요. 섭외만 받았어요. 아니, 운동 이후에 좋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투펀 선수를 했다면서요? 네. 시골에서는, 특히 이렇게 막 학생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네. 키가 제일 커서. 선생님께서 너 나와. 하고 속성으로 한 달 동안 연습을 시켜서 투포한 원반 창 던지기 선수로. 아, 그래요? 네, 활약을 해서 뭐 시대회에서도 1등을 해봤고요. 도대회에서도 네, 성적이 좀 좋았어요. 그럼 저희 투포한 자세 좀 포즈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도 확인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이렇게 던지는 조금만.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던진다고 힘으로 던지는 게 아니고요. 순발력과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자세를 딱 잡고. 그럼 멀리 나가요? 네. 내 유도랑 많이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니, 지금 메달까지 땄다는데. 내 유도랑 스타 이거? 최대 씨, 다시 한 번. 아니, 다시 한 번. 아니, 안진경 씨, 혹시 대회 상 받은 거 있으십니까? 네, 시대회에서도 봤고요. 몇 명 나왔어요? 한 달에 되잖아. 한 대여섯 명 나왔는데. 시대회 대회들은 바로 그날 나온 애들. 그렇죠. 한 이틀 전에. 창하고 원반하고 다 합시다. 창하고 원반하고 다. 창해? 네. 여보세요? 똑같아요. 원반도 있어. 나도 그래. 돌아야 되거든. 던질 수 있는 건 쟤 던졌네요. 저는 이왕 나오신 김에 그래. 노래 하나 부르고. 우리 청양골 어르신들 많이 보신다고 아주 구수한 노래 하나 준비했대요. 네. 네, 청양골 어르신들께서 섹시 댄스 같은 거 이제 그만하고 구수하게 트로트 한 자락 불러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현숙 선배님의 사랑하는 영자 씨를 사랑하는 고라 씨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고라 씨요? 네. 사랑하는 고라 씨? 정말요?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하는 구라씨 당신이 원한다면 무엇인들 못하리까 저 하늘에 별이 가도 저 하늘에 가리라고 당신 앞에 바치오리라 우리들의 만남이야 필연 이것을 슬픔도 기쁨도 언제나 당신과 함께 가면 모처럼 아주 즐거웠습니다. 예. 아, 김구라가 귀까지 빨개지는 건 처음 봤어. 어휴, 그렇게 좋은가? 후배가 또 이렇게 또 해주니까 아주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낮에도 보지만 늦게.